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나가기 전에 요새 자주 쓰는 좀 좋은 신제품도 소개를 하면서 제 요즘 생각, 약간 건강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그냥 소소한 제 일상 얘기들을 담아봤어요. 제가 지금 머리 이렇게 어둡히고 찍는 겟레디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겟레디를 예전보다는 더 많이 올리고 싶어서 오늘 나가기 전에 촬영을 해봤고, 그러면 오늘도 영상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출발! 샐러드를 주문을 해놔야겠어요. 제가 요새 약간 밥 먹기 전에 풀부터 먹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마스크팩을 붙였고, 오늘 사촌 언니네 집에 갈 건데, 가기 전에, 샐러드를 주문을 해놔야겠어요. 제가 요새 약간 밥 먹기 전에 풀부터 먹고 있거든요. 언니가 이번에 집에 가면은 타코야끼를 해준대요. 네, 너무 탄수화물 위주니까 샐러드를 들고 가야겠어요. 근데 영상 끝나고 주문하면 늦으니까 미리 주문해 놓을게요. 요새는 샐러드 가게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시키지? 제일 무난한 걸로 해서 두개 주문해 놓을게요. 하나는 제 거고 혹시 하나는 거기 간 분들이 드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메뉴가 많아요. 주문을 했습니다. 이제 준비를 해볼까요? 제가 요새 약간 건강에 엄청 집착하고 있어서 얼굴이 좀 달라졌을까요? 이게 제가 지금 촬영하는 공간을 바꿨어요. 제가 예전부터 느꼈던 게 제가 항상 안방에서 자고서 촬영하고 화장하고 이랬거든요. 안방에 딱 들어갔을 때 화장품 보이는 느낌이 너무 싫은 거예요. 뭔가 자는 곳에서 일하는 걸 보기도 싫었고 화장품이 좀 특성상 이렇게 널브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매번 정리하는 것도 힘들어서 컴퓨터 작업방 하던 거를 요새는 노트북으로 간단히 하고 잘안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아예 화장대로 바꿔보자 하고 아예 큰 책상에 사서 한쪽은 컴퓨터를 두고 하나는 촬영 겸 화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훨씬 더 깔끔하고 뭔가 여기 방은 더러워도 제가 누웠을 때 보이지 않으니까 뭔가 심적으로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창문 앞이라서 약간 시끄러울 수는 있으나 뭔가 더 밝은 느낌? 두드려줍니다. 제가 요새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항상 옛날에도 운동 열심히 한다고 막 그랬긴 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마음을 다르게 먹고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샐러드도 되게 좋아하고요. 식단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막 식단을 완전 다이어터 막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것보다는 건강. 제 목표는 건강이거든요. 건강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바프 찍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서서히 이 탄단지를 잘 지키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 했던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들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단 앰플을 바를게요. 앰플은 더마토리. 아, 오늘도 영상 찍으려는데 여드름 여기 완전 큰거 났어요. 얼굴 이볼 쪽에는 여드름이 왜 날까요? 여러분, 저살 약간 빠진 것 같나요? 제가 실제로 보는 사람들은 저보고 살이 되게 많이 빠졌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빠져봤자 얼마나 빠졌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14일째 운동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남자친구가 잠깐 여행을 갔어가지고 14일 중에 친오빠랑 한 것까지 껴서 한 5번? 많이는 안 했네요. 거의 2, 3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것 같고, 어제도 가려고 했는데 제가 B형 간염 주사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팔이 너무 아파서 따로 운동을 하진 않았어요. 그 대신에 제가 집에 원래 워킹패드를 두고 여러분한테 진짜 많이 추천했어요. 워킹패드 너무 좋다고. 근데 이게 밑에 집에 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울리는 유산소를 할수 있는 기구가 뭐가 있을까 했는데 실내 자전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내 자전거를 좀 괜찮은 걸 구입을 해서 하루에 1시간 이상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쿼트는 한 100개 정도? 그 정도면 그래도 운동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흡수시켜줄게요. 여기 없어지면 땅인데, 그죠? 이 다음에 마지막 크림은 전 아직도 바이오더마 이거 쓰고 있고, 이게 양이 진짜 많은데, 이게 이렇게 소량만 바르는 제품이다 보니까 진짜 오래 쓸수 있어요. 늘 자주 쓰고 있고, 요새 또 날이 따뜻해지면서 피부가 많이 예민해지니까 더잘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뭉치지 않도록 이렇게 바깥쪽으로 펴줄게요. 제가 요새 건강을 챙기면서 느낀 게 유튜브 먹방이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옛날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먹방을 보면서 아, 나도 한번 저렇게 먹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만약에 엽떡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엽떡만 친구 한 두세 명 불러서 같이 먹었다면 요새는 야, 엽떡에는 허니콤버거 맛있대. 우리 이렇게 시켜서 같이 먹을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음식이 눈앞에 있으면 먹게 되잖아요.
제가 요새 건강에 관심이 많으니까 혈당에도 관심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이 드시는 분들, 특히 막 탄수화물, 막당 이런 거 많이 드시는 분들의 건강이 괜찮은지도 되게 궁금해요. 이게 괜찮을 수가 있나 하면서 건강은 아무리 관리해도 대부분 유전을 좀 따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 그래요. 뭔가 그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게. 내가 지금 아무거나 먹으면서 행복하기보다는 관리를 하면서 나중에 내가 진짜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삶이 돼야지 싶다 보니까 운동도 하게 되고 실내 자전거 타는 이유도 제가 허벅지 근육을 키우려고 늙을수록 허벅지 근육이 있어야지 사람이 건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건강을 염려하는 유튜브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브이로그를 많이 찍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봐야겠어요. 저 진짜 건강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차도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타고 맨날 걸어 다니고 4km까지는 걸어 다니고 있어요. 근데 막 나갈 일은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성수까지 한 7km거든요. 저번에 걸으려고 해봤는데 약속 시간이 늦어서 1시간 반 정도 걷다가 택시를 타긴 했어요. 한 1시간 반 정도 걸어야지 4km? 3km 정도 갈수 있더라고요. 올 때는 또 따릉이 타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제 생활에 습관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차가 편하긴 하지만 요새 날씨도 많이 풀렸기도 하니까 저랑 비슷한 분들이 저희 구독자님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저랑 같이 한번 건강을 챙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했고 이거는 제가 광고도 했었던 건데 요새 진짜 잘 쓰고 있어서 에르보리앙 비비크림을 얼굴에 한번 깔아줄게요. 이거를 섞어서 써도 좋기는 한데 저번에 이렇게 단독으로 바르고 안쪽에 판을 바르니까 화사한 것도 더 오래 유지되고 괜찮더라고요. 대충 이렇게 짜주고 이거 스패출라 진짜 잘 나왔어요. 피카소 제품인데 기존 제품에 비해서 훨씬 작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어줄 때 피부에 더잘 맞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여드름 아파요. 얇게 얇게 깔아줍니다. 이게 색상이 약간 우리나라 한 19호 톤으로 나오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아쉬워요. 근데 오히려 또 색상이 좀 뭐랄까 피부톤에 맞게 나왔기 때문에 피부가 더 좋아 보이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스패출라의 양이 많이 남거든요. 이걸 전부 바르지 않는 걸 추천을 해요. 그 다음에 제가 진짜 빠진 더 툴렛 퍼프. 이거 세척해왔거든요. 진짜 좋아요, 여러분. 이거 얇은 게 진짜 좋아요. 두꺼운 거 말고 얇은 거 사세요, 여러분. 요새 이 퍼프 없으면 어떻게 살았지 싶을 정도로 이 퍼프를 알고 난 뒤, 앞뒤가 바뀌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이게 사실 퍼프로 두드리면 제가 아까 피부에 발라놨던 시카비오 포마드 요 광이 다 죽긴 하거든요. 근데 이 위에 비비를 올리니까 비비에서 나오는 광 때문에 광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피부가 진짜 좋아 보여요. 자, 이런데도. 제가 사실 그 전에 겟레디를 찍었는데 사무실 가기 전에 찍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못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또그 사이에 염색도 해서 에이씨, 영상 편집 거의 다 하긴 했는데 버리고 새로 찍자 하고 새로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촌 언니네 가고 제큰 사촌 언니가 아기를 낳았어요. 제가 예전에 브이로그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 언니네 가거든요. 아기가 금세 컸어요. 얼마 전에 엄마 생일이라서 그리고 저희 가족 결혼식이 있어서 같이 봤었는데 아기가 있으니까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어머니들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판을 23으로 쓸게요. 저 이거 남은 거는 그냥 쿠션에다가 덜어버려요. 아깝잖아요. 덜어버리고 쿠션을 짭니다. 여러분 드디어 제가 쿠션 스포를 할수 있는데요. 쿠션 2차 마켓 스포를 해볼게요. 이거 일단은 이렇게 거꾸로 발라서 모공 채워주면서 바를게요. 쿠션 2차 스포 따로 영상을 만들어야 되나 싶은데 3월 28일 수요일부터 열리고요. 수목금 이렇게 열리고 가격은 저번이랑 똑같습니다. 이거 요 본품에다가 리필 두개 더해서 가격이 얼마였죠? 제가 자막으로 쓸게요. 괜히 말했다가 다를까봐. 첫 번째 구성은 저번이랑 똑같이 리필 두개 본품 하나. 요거 수량을 좀 늘렸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판넬을 처음 써보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원래 약간 리필 위주로 하려고 했었는데 본품을 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품 포함 리필 두개 구성이 있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진짜 최저가예요. 진짜 아예 그냥 최저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막 리필 하나에 15,000원에 판매를 하거든요. 이 2만 원대 가격은 진짜 나올 수가 없는 가격이에요. 저도 진짜
진짜 이거는 빈말이 아니라 진짜 파넬치기 엄청 붙다 그랬어요. 왜냐면 파넬이 저희 회사 대표님이랑 그 대표님이랑 막 만나서 미팅도 하시고 하셨는데 진짜로 남는 게 없더라고요. 쿠션이 단가가 되게 높대요. 우리가 막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스킨케어 마켓에 비해서 수익률이 훨씬 더 낮은. 그치만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이 너무너무 잘 쓰니까 양해를 해주셨는데 이번 2차 마켓도 제가 진짜 여러분들이 저한테 DM을 너무 많이 주셔서 저도 브랜드 측에 계속 부탁을 드려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 두 번째 구성은요, 이제 리필만 쓰실 수 있게, 본품이 있는 분들은 리필만 사는 게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본품이 필요 없는 분들도 있으니까, 리필 3개 구성으로 1번 구성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준비를 했어요. 이게 공홈에선 훨씬 더 비싸단 말이에요. 이게 코 안쪽도 발라줄게요. 진짜 제 인생 쿠션이잖아요. 오늘도 썼잖아요. 일부러 쓴게 아니라 진짜 좋아요. 이렇게 광도 살라고. 요새 또 마스크도 잘안 쓰니까 이런 광 표현하기 너무 좋잖아요. 제 판을 마켓 기다렸던 분들 공지 영상을 한번더 만들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딱 3일만 진행을 합니다. 막 예약 배송으로도 워낙 많이 구입해 주셔서 밀리지 않도록 제가 재고를 많이 부탁드렸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21호, 23호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한정 수량이긴 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생각날 때 바로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한번더 이렇게 찍어주면은 조금 묻어나오거든요. 얘로 안쪽에 한번 더. 근데 항상 판을 쓰면은 진짜 피부 좋아 보인다는 얘기를 진짜 진짜 많이 들어요. 그리고 1차 마켓에서 구입하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이게 처음 쓰면은 아, 잘 모르겠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쿠션은 한번 쓰는 것보단 두 번째 쓰는 게더 좋고 두 번째 쓰는 것보단 10번째 썼을 때 훨씬 더 좋은 쿠션이에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은 진짜 다 이거 써요. 그리고 두껍지 않아서 좋고, 또 이게 스킨케어 성분이 좀 들어있다 보니까 병풀 막 이런 게 들어있거든요? 제가 진짜 피부에 트러블이 되게 잘 올라오는데, 이걸 쓰고서 트러블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평소에 피부가 많이 예민한 날에도 손이 막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튼 판넬 마켓 드디어 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브랜드도 사정이 있다 보니까 날짜나 가격을 얘기하면 안 됐어요. 그래서 얘기를 못 했는데, 드디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눈 밑에 조금 더 환할 수 있게 이 파넬 컨실러 21호를 쓸게요. 이렇게. 아, 지금 배고파요, 여러분. 제가 건강을 챙기면서 느낀 게 여러분, 간헐적 단식이 몸에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뭐 누군가에겐 잘 맞을 수 있지만, 단식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먹으면 오히려 혈당 같은 게확 오를 수도 있고요. 몸에 가장 좋은 거는 제 시간에 먹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닭가슴살, 야채, 고구마, 막 이런 걸 먹으라는 것보다는 제 시간에 탄단지를 지켜서 먹는 습관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막 닭가슴살 먹기보다는 그냥 닭가슴살 스테이크를 먹거나 단백질로 할수 있는 뭐 고등어, 생선, 아니면 가끔 고기. 류들 먹고 있고, 백미 같은 거를 최대한 안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심에 어쩔 수 없이 먹으면 2분의 1 정도만 먹으려고 하고 있고, 집에서는 무조건 현미, 잡곡 이런 걸로 대체하고, 아니면 현미 더하기 곤약 그런 밥으로 대체를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바꿔 나가면 확실히 안 하는 것보다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추천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에뛰드에서 요 그림자 쉐딩을 구입을 하면 요 스틱을 주는데, 스틱이 색깔이 진짜 잘 나왔어요. 제가 진짜 옛날에 무슨 에뛰드 얼그레이를 진짜 코 쉐딩을 엄청 많이 추천했잖아요. 근데 그게 딱 쉐딩 스틱으로 나온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따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저 쉐딩을 구입해야지 무료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콧대 잡는 데 쓰고 있고요. 저는 콧볼이 좀 뚱뚱한 편이라서 요 콧볼을 그어줍니다. 이렇게. 이게, 오, 진짜 잘 나왔던데요? 근데 양도 꽤 많아서 되게 오랜 시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거는 따로 안 팠는데, 오, 이거 약간 좀더 넓은 제형으로 판매해도 되게 잘 나갈 것 같아요. 색깔이 진짜 자연스럽고 뭉치지도 않고, 옛날에 막 에뛰드하우스에서 이런 스틱 유행했었는데, 그게 되게 가볍게 만들어진 느낌? 이러다가 또 진심으로 나오면 또안 쓰고 막 그렇게 되는 거 뭔지 아시죠? 근데 사은품인데 진짜 잘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은 됐고. 눈화장을 하기 전에 눈썹을 그려줄게요. 눈썹은 제가 라인을 제외하고 다 뽑기는 하는데, 여기를 요 쉐딩. 이건 웨이크메이크 제품이고요. 2번이에요. 여기 묻혀가지고. 선으로 그리니까 좀 진한 것 같아서 요새는 요 쉐이딩으로 면을 채워줍니다. 이게 또 저처럼 눈썹 진한 분들은 아이브로 펜슬을 채우면 진해지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요 쉐이딩으로 칠해줍니다. 좀 연한 인상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훨씬 좋더라고요. 여기도. 이 다음에
아이브로우 스틱으로 정리를 해주는 게 좋고. 아, 원래 추워지기 전에는 엄마랑 나가서 2시간씩 걸었거든요? 근데 2시간씩 걸으면 그 건강 앱으로 보면은 한 12,000보, 13,000보 정도 나와요. 키로수는 한 7.5km? 근데 그것도 건강에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뭐 근력 운동 이런 거에 비하면 시간 대비 약간 효율은 떨어지니까 가장 즐겁고 편하게 할수 있는 게 걷기 운동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건강해지겠습니다. 우리 건강해집시다. 근데 날이 추워지니까 다시 그 미세먼지가 좀 괜찮아졌더라고요. 요새 미세먼지 또 금세 오니까 환기를 엄청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도 미세미세란 어플 있거든요. 그거 켜서 한번 보시고 합시다. 눈썹을 너무 못 그린 것 같은데. 눈썹 모양이 약간 이렇게 돼야 될것 같은데. 하면 제가 거울 봤을 때는 맞거든요. 이 다음에 섀도우는 요새 예쁜 섀도우가 진짜 많이 나왔는데, 외매에서 나온 것도 이쁘더라고요. 뒤에 이렇게 이름이 써져 있는 게 완전 똑똑한 것 같아요. 오늘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근데 컬러가 다 약간 마치 물감 팔레트처럼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래서 뭐한요 정도? 베이스를 좀 진하게 쓸게요. 귀찮으니까. 이름이 메이플이래요. 요새 또 연한 눈화장에 빠졌거든요. 저처럼 좀 진한 인상 분들은 섀도우 위주의 메이크업을 하는 게 사람이 좀 순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느낀 게 저는 약간 얼굴에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나만의 못생김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은 저는 눈썹 염색을 해야 돼요. 눈썹이 너무 진하면 저는 그 특유의 못생김이 올라옵니다. 뭔가 되게 진하고 뭔가 되게 부조화스러운 그 느낌이 올라와서 전 눈썹은 꼭 머리에 비해서는 좀 밝게, 연한 느낌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노력이라기보다는, 그 뭐랄까, 일종의 좀, 저만의 그런, 뷰티 팁? 을 하고 있고, 이거보다 더 연한 색을 써도 되긴 하는데, 조금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바로 위에 색으로 한번더 발라줄게요. 이름은, 버터. 이름 있으니까, 뭔가, 편집하기엔 되게 편하겠다, 그죠? 눈 밑에 방금 바른 버터를, 여기다가. 여러분, 혹시 저처럼 건강 챙기는 분들 있나요? 건강 챙기면서 또 느낀 게 일찍 잠들기. 그러니까 남들이 다 자야 되는 시간에 자고, 남들이 일어나야 되는 시간에 무조건 일어나는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직업상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뭔가 밤에 집중이 더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4년 전? 그쯤에는 새벽에 일을 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밤에 잠안 자면 진짜 몸에 안 좋거든요? 4년까지는 안 되고 한 3년 전부터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안 자고 좀 이른 밤에 자거든요. 그랬더니 훨씬 더 건강이 좋아진 것 같아요. 방금 썼던 또 메이플 조금 더 진한 색으로. 근데 이런 거는 진짜 제 자신이 느끼지 않는 이상 건강에 대해선 안 챙기게 되잖아요. 단순히 이게 영양제를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니까 특히나 저처럼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좋아했던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좀 바꿔보면 어떨까? 탄수화물이 적정량은 좋지만 너무 많은 게 들어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몸 특성상 그게 막 엄청 받쳐줄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타고난 분들은 이제 말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전 타고난 분들 너무 부러워요. 건강 검진하고 이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아픈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지랖입니다. 투쿨포스쿨의 샤이닝 린넨이고요. 이거 요새 애교살로 쓰는데 그냥 대충 그어도 발색이 되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손등에 발색하는 것처럼 막 반짝이가 올라오지는 않아서 베이스로만 한번 이렇게 깔아주고요. 전 처음에 이 서걱서걱거리는 느낌이 너무 싫었는데 그래도 손에 힘을 안 줘도 발색이 되게 잘 되는 편이에요. 그 서걱서걱거려서 그런지 뭔가 덜 뭉치는 느낌? 이렇게 발라줍니다, 우선. 눈 뒤에 이거 그다음 뭐죠? 체스트넛, 좀 진한 브라운으로 음영을 아주 조금만 주고 요새 섀도우 위주로 사용을 해가지고 다시 베이스 섀도우 브러쉬로 털어주면 잘 풀립니다. 이것도 구입한 건데 클리오 팔레트 낮잠 자는 치즈예요. 여기서 요 약간 밝은 요 펄을 쓸게요. 오, 문 앞에 샐러드가 벌써 배달 왔어요. 이렇게 꾹 눌러줍니다. 여기도 꾹 눌러주고 브러쉬 한번 털어준 다음에 양옆으로 약간 앞쪽 위주로 발라줍니다. 맞나? 이렇게 하고 눈 밑에 요거 한번 요거는 약간 핑크빛 펄이거든요. 이거를
언더에다가 올려줄게요. 아이라이너는 좀 밝은 거 쓸게요. 이거 삐아의 로즈번이고요. 요새 이거 로즈번 쓰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약간 옛날 생각도 나고. 옛날에 막 삐아 젤 라이너 막 10개 사면 더 저렴했던 그 시절 알죠? 그때도 생각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색감 주니까 뭔가 약간 밝아 보이지 않나요? 이러고 저는 이걸로 그냥 아이라인 삼아서 뒤에를 빼주고 있고요. 이 로즈번 이걸로 붓펜 라이너도 있나? 붓펜 라이너 있어도 엄청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연하니까 뭔가 부담스럽지도 않고. 뭔가 이펄 섀도우 때문에 사람이 되게 초롱초롱해 보여요. 로즈번 이거 강추. 여러분, 저 해외여행 가요. 저 5월 말쯤에 이탈리아를 드디어 갑니다. 제가 예전부터 이탈리아가 되게 궁금했는데, 제가 이제 여행 메이트가 남자친구인데, 진솔이가 제 남자친구예요. 근데 걔랑 항상 이런저런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뭔가 약간 좀 어려운 여행을 같이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뭔가 되게 쉬운 여행보다는 뭔가 대자연을 보러 간다든지 뭐 약간 이런. 그래서 이번에 이탈리아 가서 이탈리아 투어를 하기로 했어요. 2주 동안 이탈리아를 보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를 어디 갈까 하다가 걔랑 한 5년 전에 프랑스 파리를 갔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되게 애송이 때라서 인종차별에 되게 막 무섭고 막 무서워 나못 나가겠어 약간 이런 시절이 있어서 이번엔 가서 우리 혹시나 여유가 되면 우리 막 축구 경기 그 파리 생제르맹 경기도 보고 막 그러자. 예매할 줄은 모르는데 찾아봐야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번에 한 일주일 정도는 그래도 프랑스 한번 보자. 바게트 먹자. 그때 이제 제가 건강을 다 다져놓고, 한 3개월 남았잖아요. 2개월? 건강을 다져놓고, 가서 탄수화물을 바게트로 먹겠다. 뭐 약간 이런. 그래서, 이탈리아 2주, 프랑스 1주, 이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고, 이 다음에 언더도, 요 앞쪽까지만 살짝 칠해줄게요. 이 다음에 뷰러를 한번 해줄 건데 이건 에크멀에서 보내주셨는데 에크멀 뷰러가 진짜 제 곡류를 꼭잰 것처럼 진짜 잘 맞아요. 그래서 제가 속눈썹 펌을 했는데 집에서 야매로 하다 보니까 잘안 됐거든요. 끝부분만 올려줄게요. 근데 진짜 곡률이 진짜 진짜 잘 나왔어요. 와 진짜 대박. 진짜 눈에 진짜 잘 맞아요. 뿌리를 꽉꽉 찝어줍니다. 마스카라를 또 브라운으로 하니까 인상이 별로 안 사나워져요. 이건 뮤드의 볼륨 컬링 마스카라 2번 브라운이고요. 요새 위쪽 속눈썹도 전부 다 브라운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이걸 마지막으로 언더로 바르면 눈이 진짜 화사해져요. 이건 흰색 펄이고 잘못 바르면 은갈치 같으니까 조금만 묻혀서 사용을 할게요. 이거 언더에다가 한번 쓱 지나가면은 멀리서 봤을 때 초롱초롱해 보입니다. 눈 밑에가. 자, 여러분, 눈화장을 이렇게까지 해줬고요. 여기 생각해보니까 안 가려가지고, 이거 더샘 컨실러 1.5번이거든요. 이거 한번 눌러줄게요. 새로 나온 블러셔가 진짜 많은데, 이건 제공받은 거거든요. 이거 선물로 온 건데, 이거 진짜 이쁘더라고요. 이거 디어날리아의 리퀴드 블러셔 퓨리티라는 컬러인데, 액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충 약간 광대 쪽으로 발라볼게요. 잘안 묻어나와서 이렇게 한세 번은 발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 퍼프에 다 묻어나오면서 없어지거든요. 이 다음에 전용 퍼프로 두드려줍니다. 전용 퍼프가 아니라 그냥 제가 블러셔로 쓰는 전용 퍼프예요. 평소에 저처럼 매트한 게 아니라 약간 글로시한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한테 딱이에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진하게 나왔어도 좋았을 것 같을 정도로 발색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은은한 느낌이 평소에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좋아했던 분들이라면 좋아할 거예요. 너무 예뻐요, 진짜. 이게 지금 여러 번 발라야 돼서 조금만 많이 묻어나와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써봤던 액상 블러셔 중에서는 사용하기 가장 쉬운 느낌? 근데 발색 거의 안 느껴지죠? 여기에다가 이번에 또 새로 나온 건데 요거 밑에 컬러 바를게요. 위에 컬러는 발랐을 때 얼굴이 좀 화사해지는 느낌은 있는데 발색이 거의 안 되고요. 밝은 느낌? 뽀얀 느낌으로 발색이 돼요. 밑에는 발색이 잘 되니까 묻혀가지고. 힌스 제품이고요. 제가 네 가지 컬러 다 사보긴 했는데 약간 생긴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막 엄청 막 특별하다 뭐 이런 느낌까지는 없어요.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이제 입술을 발라줄 건데. 안쪽을 한번 닦아주고 제가 요새 입술 라인에 요거 제일 많이 써요. 하트 퍼센트 2번 크리미 핑크인데 신기하게 이게 손이 제일 많이 가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책상에 있어서 그런가? 맨날 이거 쓰고 안쪽에 진한 립 바르는데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약간 오버 립으로 제 라인이 좀 있어서 그걸 죽여줄게요. 약간 밖에서 립 수정했을 때 급하게 예쁘게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손이 엄청 잘 가요.
자, 이렇게 쓰면은 이것도 새로 산 건데 에뛰드 픽싱 틴트의 로즈 라일락이래요. 제가 또 쿨쿨한 티셔츠를 입었으니까. 한번 펴주고, 한번 더. 이렇게 하고, 안 펴준 다음에, 브러쉬로 턱턱 눌러서 발색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까지 했고, 앞머리만 하면 될것 같아요. 고데기는 다시 다이슨. 제가 다이슨을 좋아하기보단 전 클렌팜을 더 좋아하는데요. 무선 고데기고, 이 화장대에다가 고데기를 하나 둬야 돼가지고, 그냥 뒀습니다. 여기를 살짝 이렇게 안쪽으로 해줄게요. 머리 어차피 풀을 건데. 아, 오늘 언니가 타코야끼 해준다 했거든요. 근데 언니 친구 중에 진짜 신기해요. 옛날에 제가 얘기도 했지만 저희 집이 주택이었어요. 지금 제가 혼자 살지만 저희 본가가 지금 아파트고 그 전에는 제가 30년 동안 주택에 살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2층에 살았고 저희 이모네가 1층에 사셨어요. 그래서 거의 한 가족으로 20년 넘게 살았는데 그때 언니가 막 한참 펜팔 유행했을 때 있거든요. 저희 언니가 저보다 3살이 더 많은데 언니가 그때 어떤 일본 친구랑 펜팔도 하고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그 친구 집에 가서 묵기도 했고 그 1층에 그 일본인 친구가 온 적도 있었어요. 제가 기억은 잘안 나는데 무튼 왔었던 건 기억이 나는데 누군진 기억이 잘안 나는데 무튼 언니한테 그 일본인 친구가 있었거든요. 계속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신기하게 지금은 그 일본인 친구분이 우리나라에 살아요. 그리고 언니가 형부랑 결혼을 했는데 아마 형부 아는 사람인가 소개를 시켜줘서 결혼을 했습니다. 신기하죠? 그 일본인 언니가 진짜 일본 사람이잖아요. 그 언니가 알려준 타코야끼 레시피로 먹는데요. 약간 그런 거죠. 한국 사람이 알려주는 김치찌개 같은 그런 느낌인가? 그래서 언니가 기대하고 오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맛이 다르대요. 그때 제가 막 이게 중학교인가? 그때 언니 친구가 집에 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의 지금 15년, 20년이 지난 지금도 잘 지내고 또 언니 남편의 아는 사람이랑 결혼을 했다는 거. 그리고 한국에 산다는 게 신기하죠. 우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끝에를 살짝 말아주고, 아, 뜨거시. 잡아주면 됩니다. 넘겼을 때, 애교 머리도 이렇게 잡아주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앞머리가 지저분하죠? 이거는 미샤의 노 리터치 마스카라인가? 투명 마스카라거든요? 가까이서 보면은 따로 노는데 약간 눈 찌르고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잘 해서 다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놀잖아요? 이렇게 잡아버리고, 이렇게 살짝 빗어서 잡아주세요. 너 튀어나오지 마. 약간 요런 느낌으로 잡아줍니다. 얘를 좀 나누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머리카락끼리 붙여버립니다. 제가 지금 앞머리 좀 길긴 했는데 그래도 잔머리가 이렇게 따로 안 노는 게 훨씬 더 깔끔하거든요. 이걸로 항상 마지막에 잡아주고 있어요. 근데 잡아주는 게 진짜 훨씬 깔끔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딱 봤을 때그 답답한 느낌이 좀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끝났습니다. 머리는 아까 고데기를 했고요. 요새 약간 요렇게 쭈꾸미처럼 머리를 잡아주고 있어요. 고데기 방법은 다음에 한번 넣어볼게요. 고데기를 이렇게 했고, 오늘은 그냥 언니네 갈 거라서 이 위에 간단히 패딩 입고 오려고요. 그럼 우선은 나갈 준비를 전부 다 하고 올게요. 짠! 준비 완료했습니다. 머리 풀을까 했는데 지저분한 것 같아서 그냥 묶어버렸고요. 겉옷은 이거. 그 마땡킴에서 산 건데 팀복 같아요. 약간 팩을 실수로 같이 돌렸더니 옷에 다 묻었어요. 안에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메이비 베이비 니트인데 등이 좀 파였어요. 그리고 가방은 에센스에서 직구했던 바이파 가방이고요. 이게 좋은 게 있다면 여기 여권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행할 때딱 좋죠. 근데 여행할 때한 번도 들고 다니진 않았는데 여기 또 립이나 이런 거 넣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바지는 그냥 완전 편한 추리닝 입었어요. 어차피 언니네 가니까 꾸밀 필요 없잖아요. 그래도 겟레디 찍으니까 가방은 그래도 약간 이렇게 좀 차린 느낌으로다가 매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끝이고요. 저는 이제 나가야겠어요. 오늘 또 제가 소소한 얘기했는데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 안 되더라도 우리 비슷한 주제가 있다면 같이 그냥 댓글로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댓글 다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